저희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증언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희가 나눔의 집과 함께 자료집도 함께 만들고 계속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고증하고 나눔의 집과 함께 상의하면서 만든 영화가 영화 기왕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왔던 많은 장면들 속에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할머니들의 말씀대로 이 영화 속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 이런 일본군 속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그 설계자들에 대해서 저는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설계자들은 지금도 뻔뻔하게 아직도 할머니들께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국 하원과 유엔 인권위에서 규정한 전쟁 범죄입니다.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 전쟁 범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지금까지도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때가 될 때마다 국제사회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사죄는커녕 이것이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느니 소녀상에 대해서 처리하라느니 하는 말로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했던 방법의 100분의 1이라도 했으면 할머니들이 과연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저질렀던 자들은 그 후세들은 일본 총리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일본을 호령하고 있으면서 야스쿠니 심사를 참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일본군 속내 시스템을 고발하고 이것을 설계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영화가 퍼져서 그들이 마침내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